매수해 이병 풀파크. 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긁어치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들께 열심히 긁어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변에 이제 이 레슨을 받은 분, 저도 회원분들이 자랑이지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와서 이런저런 레슨을 받으시는데 긁어치는 건 다 제가 레슨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언이 이제 잘 긁혀요. 그리고 이 바깥으로 탁 이 왼손 돌리는 동작까지 해가지고 드로도 쫙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드라이버를 치면요, 소위 말한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카이볼은 뽕샷이 난다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드라이버는 긁어치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왜냐면 우리가 딱 그 이렇게 공을 칠 때 셋업을 하면 공이 반개 정도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바닥을 긁으면 이건 계속 티 밑으로 들어가면서 뽕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뽕샷 아니면 스카이볼이 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럼 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이 위치를 보통 셋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 스윗스팟과 공의 스윗스팟, 튀어나온 부분이 몇 센치 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그쵸? 한 2에서 뭐 낮게 꽂는 분들은 2cm, 많이 높게 꽂는 분들은 한 3, 4cm 정도 차이가 나죠. 그 높이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닥부터 임의에 그 2cm 또는 3cm 위쪽에 매트나 바닥을 하나 정도 더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드라이버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쉽죠. 왜냐하면 늘 평지에서 샷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늘 그 현장에서 레슨을 할 때 강조하는 건 바닥을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드라이버 칠 때는. 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매트가 있지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요만한 매트가 2cm 위로 올라와 있다. 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리딩 엣지잖아요. 밑에가. 요 리딩 엣지로 티리에 딱 가운데 부분을 치면 딱 그 높이가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긁어치는 목적은 임팩트 동작을 의도적으로 하는 걸로 인해서 스윙의 인위적인 동작을 없애기 위한 건데 티를 때리는 동작이나 공을 때리는 동작이나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임의의 상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스치는 게 아이언을 스치는 거지만 약간 2cm 위에 스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립이 일단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잡은 상태에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2cm 위쪽을 긁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공을 친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을 친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또 그립을 꽉 잡고 그 위에 부분을 어떻게든 긁어치겠다. 긁어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세게 친 건 아니지만 긁혀서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230, 40 정도가 편하게 칠 수가 있죠. 그러면 아, 이번에는 그 정도의 높이가 되는구나. 세게 치면 공이 우측으로 밀리니까 약간 왼손으로 회전하는 동작도 병행을 해야 되겠다. 다만 2에서 3cm 떠 있는 그 바닥을 최대한 정교하게 긁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자, 저는 약간 세게 긁다 보니까 감는 건 약했어요. 그런데 거리는 훨씬 더 한 260m 정도 나갔는데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좋아. 그러면 밀리는 것과 그걸 고려해서 왼손 턴 그리고 바닥. 그러면 쭉 가서, 아이고 이번엔. 그래서 그 왼손 턴에 대한 그 느낌을 쭉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거리도 거리지만 이렇게 막 힘들게 치는 타입의 골퍼가 아니라 꽉 잡고 그냥 막 완전 세게 잡는 게 아니라 꽉 잡는 거에서 힘 빼고 그 다음에 바닥 이 정도로 쳐서 그냥 편하게 제가 한 240에서 50 정도만 나가면 편하게 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250m 정도 나갔는데 그 정도의 그냥 플레이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건 파5에서 투혼 해봐요, 투혼 해봐요 그런 거 할 때가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건데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드라이버는 꽉 잡은 상태에서 바닥을 긁는 게 아니라 임의의 바닥 2cm 위에 2층을 만들고 그 2층 바닥을 클럽 아래, 드라이버도 리딩 엣지가 있죠? 리딩 엣지를 놓고 이렇게 치는 그러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우, 신경 쓰시니까 밀려요. 자, 다시 한번 보고 바닥, 바닥 신경 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샷을 만들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늘 후려 갈기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의 높이가 어디 있는지 그걸 늘 측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서 공이 싹 사라집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